율법주의라는 말 들으셨죠?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예, 초반부는 다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열어보서, 보고 읽어보면,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율법 위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명령대로 복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모르게 돼버려. 명령인데 명령을 뭐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명령은 뭐 한다 그래야 돼요? 명령은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 율법에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율법은 다, 신약에는 율법이 없어요. 자, 구약에는 율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 얘기 하나만 딱 하고, 예, 끝나겠다. 그 율법이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요. 옛날, 구는 옛날, 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옛날에 하신 약속, 새롭게 하신 약속,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다 뭐라?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명령을 약속이라고 그럴까? 요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율법을 읽어보면, 율법은 다 약속이에요. 아니, 명령이야. 명령인데 약속이래. 율법이 613가지. 근데, 그거를 10개의 조목으로 탁 요약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 명은 뭐예요? 명령이야. 10가지 명령. 근데 왜 그게 약속이에요? 그 십계명도 약속인가요? 그럼 요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으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누가 다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만 돌판에다가 쫙 써서 모세에게 줬어요. 전부 모든 율법이 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써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무슨 책이라고 불러야 돼? 율법책이라고 불러야 되지.
율법서라고 불러야 돼요. 그 책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그 율법을 다 말씀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뭐를 가지고 와서 율법을 기록한 책이 언약서예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반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였으니 곧 무엇이라? 십계명이라. 자, 십계명이 뭐라고? 언약.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언약이 곧 뭐다? 십계명이다. 그러면 요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줬을 때는 그 율법이 뭐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자꾸 율법을 뭐예요?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구약, 옛날 약속, 새 약속이라고 부르면서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때 모세가 그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 그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돌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세우신 뭐다? 언약이야. 그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명령으로 생각하?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 성경 한자 한자를 잘. 그래서 율법, 십계명, 그러면 우리들의 상식에 의하면 다 뭐예요? 명령이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줘놓고 언약이래요. 약속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를 고민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이 뭐예요? 약속이라고 기록해 놓고 그래서 그게 구약이다.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저 우리의 선입견대로 뭐예요? 명령이지, 십계명은.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왜 약속을 명령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셨느냐?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야 돼. 그 이유를 모르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상구, 너 이렇게 해. 알겠지? 응.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러면 나는 자유가 있어 없어? 자유 없지. 나는 이상구는 어떻게 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형태로 성경을 읽고 하면
우리가 뭐가 돼버려?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율법주의자를 다른 말로는 행위주의자.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킨 대로 뭐예요? 행하는 것을 행위주의자.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복종하고 행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율법이 약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뭐를 믿어?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인데?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읽어보면 그 속에 한 가지 약속이 나온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 대신 희생시켜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약속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 율법이 어떻게 십자가의 약속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어야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어야지.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대. 그거를 믿고 살면 맨날 예, 알아서 꼭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삶 하고 삶이 같겠어요? 다르겠어? 완전히 다르죠. 그, 요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세상에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전부 다 뭐예요? 명령이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 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만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니까요. 뭘 보면 알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 대신 죽어준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아, 없습니다. 말 잘 듣는 놈은 전국 보낼 거고, 말 안 듣는 놈은 다 잘릴 줄 알아. 끝! 그래서 알아서 겨. 그런 기독교인들 많죠. 우리 알아서 기겠습니다. 시킨 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인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믿어야지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성경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목사님, 행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 안 들어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안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물으면 대답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네, 벌써 시작부터 구약이라고 그랬지만,
약속이라고 해놨는데 불구하고 읽어보면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 옛날 약속, 그런 데 다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왜 약속이야? 명령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조건적이라서 그래.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자꾸 우리 본성이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여전히 우리처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거를 하나님은 뒤집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감이 잡혀 안 잡혀? 우리한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 조건적인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고 하나님은 명령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왜? 명령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갑질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방을, 인간을 부려먹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네, 섬기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뭐예요? 부리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 응?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니라는 뜻으로 썼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리시는 분이니라고 읽는다고? 자,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깁니까? 양은 목자님이 목말라도 물 한 잔 떠줄 줄 모르는 것들이야. 어떻게 양이 목자를 섬겨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버리한 동물이에요. 방향감각도 잘 못 잡고. 이 진돗개 같은 이 개들은 방향감각이 아주 재미나요. 그래서 어디쯤 가서 길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양들은 못 그래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다 여기가 어딜지. 그래서 막 구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리버리해요.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다 어디에요? 좋은 풀이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곳, 다 가지고 양님들을 어떻게 해요? 양님들을 안내해서 여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풀 좋아요. 잡수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요? 시편 23편에서 나를,
내 앞에 뭐를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식탁 차리는 걸 주인이 해요? 종이 해요? 종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무슨 돌판이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시편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뭐요? 성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다가 뭐까지 칠해주셨어? 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요. 나한테 뭐요? 밥상 차려주시고 너 머리 좀 감아야 되겠다. 감고 나면 뭐요? 기름 내가 발라줄게. 그런 분이 하나님인 하나님으로 믿는 다윗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자,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체를 가져? 예, 종으로 오셨다 이거야. 박수. 여러분. 이게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이거를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일평생 믿어봐야 율법주의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누구들이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다 약속이었다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명령이지, 왜 약속이야, 그게. 그리고 예수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들이야, 또. 이슬람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이슬람을 만들어냈어? 이슬람이 최초의 이단이야. 이단의 근본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명령이라고 오해한 것이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사람들이 이단 이래 쌌는데 이단의 뭐 종류가 많죠. 그런데 그거 다 통틀어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명령은 명령이야. 그러니까 요즘 이단 그러는데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인 줄을 뭐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했어요? 너 아들 없지. 내가 아들을 뭐요? 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하나님 못 믿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 아들 만들어라는 명령을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들 만들어야지. 이거 아들 안 만들었다간 혼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가를, 그러면 당신이 하가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세요. 그래서 아들이 덜컥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사랑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볼 땐 기가 차, 안 차? 예.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지켰어. 아들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제일 이 세계 큰 골칫거리 이단, 이슬람이야. 그런데 보면 요즘 이단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뭐 지엽적인 거 뭐예요. 큰 문제는 몰라. 왜 큰 문제는 모를까? 이단을 비판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을 보면 뭐예요? 다 뭐예요? 약속을 명령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요. 이게 문제다. 자, 그러면 명령이 어째서 약속이 될 수 있냐? 간단하, 아주 간단해요. 진짜 사랑하면 명령이고 약속이고 구별이 안 됩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너무너무 사랑해.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해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는 아기에게 아무 명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실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암세포 죽여줄게. 이래서 암이 낫는 거, 그렇죠? 인간은 결국 암을 치유하지 못하잖아. 공부를 해보면, 그렇죠? 그냥 증세만. 그러다가 이제 뭐, 독한 항암제 써가지고 암을 줄이긴 줄였는데 뭐까지 다 죽여버려? 네, T세포까지 죽여가지고 항암 치료 잘 됐습니다 하고 끝나고, 끝났을 때는 잘 된 거겠지. 암이 폭 줄었으니까 1cm로, 네, 4cm가 1cm로 폭 줄어버렸단 말이야. 석 달 후에 보니까 뭐예요? 1cm로 줄었던 암이 어떻게? 6cm다. 폐에도 퍼졌다. 왜? 항암 치료의 결과로 뭐가 약해진 거요? 아, 면역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뻔할 뻔짜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내 힘으로 암을 낫게 할 수 없어. 암 낫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뭘만 받으면 돼? 생기만. 그 생기가 들어와서 다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해서 내 암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암 낫고 싶냐? 헌금 많이 내봐라. 교회 봉사를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 엄마와 그 아기 사이에는 명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명령을 해. 우리 이쁜 아기, 젖 먹어라. 좀 먹어라. 명령이 아니요. 사랑하는 사회에서는 좀 먹어라라는 명령과 좀 먹여 줄게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달라요. 같은 거야. 네. 박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사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명령.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기한테 사랑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젖 먹여
줄게. 그래서 아기는 여기 누워 있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맞아서 먹어? 그래서 젖 먹어라라고 명령해 놓고 엄마가 어떻게 옆에 누워서 아기를 안아주고 그래서 엄마가 젖가슴을 열고 젖꼭지를 어떻게 다 누가 하는 거요? 엄마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게 사랑하는 엄마의 명령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래서 그런 하나님을 탁 여러분이 배워서 알면 와 하나님 너무 좋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생기는 강해져 안 강해져? 생기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게 강력해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지. 이번에 내가 참아야지. 그거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참고 이해하고 견딜 수 있으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와야 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네. 그거를 누가 깨달았냐? 요한이 깨달았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이거는 뭐예요? 옛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 그래서 율법은 그 약속은 예수를 보내게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주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자 이제 진짜 배기가 왔다 이 말이야. 즉 명령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명령 율법은 뭐예요? 약속이야, 그렇죠? 약속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드디어 약속했던 율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약속했던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가지고 약속했던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뭐요? 지켜서 아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배우면 신나 안 나? 그래서 성경은요, 막 신나는 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종이시니. 신나, 안 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의 말을 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 안 했다가는 뭐요? 두드려 맞아 죽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무선주의.
이 기독교가 제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별로 권위주의로 살자, 자연스럽게 살자. 그래서 우린 뭐 교수님. 그럼 미국 가면 뭐예요? 교수님 이름을 부른다니까. 교수님 앞에서도 어떻게? 예.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자식이 교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발을 올려. 그게 이제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야,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어서 약속해 주신 그 예수가 뭐요? 드디어 왔다. 그 말이에요. 네. 봐라, 하나님이 약속 지켰잖아.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율법주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이런 말을 확실하게 했어요.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은 무엇의 사도라고 불러?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몇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야? 부자 관계다. 근데 그 아빠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착한 척 안 해도 돼. 있는 그대로 뭐예요? 아빠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떤 자식인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뭐예요? 자유롭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부부라면, 여보,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면 부인이 남편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부인은 피곤하긴 해.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부부야. 그러면 남편이 부인, 여보, 당신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야 돼? 뭐 피곤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봐줘서 고마워 여보야. 당신이 설거지 대신해. 그게 진짜 그런 사이가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되라고 그래요? 상구 피곤해 보이네. 아닙니다. 피곤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진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 사실은 좀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좀 이거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까지 해주시는 분이요? 발까지 씻어주시는 분이야. 박수. 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뒤집어야 돼. 충성해라, 뭐 해라. 이 자유가 뭔지를 몰라. 성경은 분명히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뭐 하게 하는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한 야고보는 율법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요. 약속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천국을 간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뭐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피곤하면 뭐 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나면 뭐요? 어리광 부릴 수도 있고, 그거 거꾸로 살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예요. 피곤해도 피곤하단 말 하면 안 되고, 예. 네. 그러다가 뭐요?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병 걸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새 하나님. 나의 어리광 다 받아주고, 하나님, 제 발이 더러워졌는데요. 제가 발 씻을 기운이 없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물론 씻겨주지. 그래서 제자들 발 다 씻어줬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준다. 그만큼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사랑으로, 감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을 신약이라 그래.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구약은 끝.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는 뭐하게 율법은 뭐하게 한다?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 우리를 뭐요? 율법이 명령이라면 우리를 구속해야 안 해요? 구속하지. 명령이니까 따라서 겨. 그러나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키실 거야. 그것을 믿으면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그 아주 힘든 현실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자꾸 배워서 쌓이고 쌓이고 하고 나면 인생 살기가 힘들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